1971년 9월 김일성 생존 시 땅굴 한 개가 10개의 원자폭탄보다 낫다라는 그의 교시에 의하여 본격적인 땅굴들이 굴착된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1974년 11월 15일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 백령리 제25사단 비무장 지대 안에서 지상으로부터 깊이 50cm로 들어온 땅굴을 발견하면서부터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인제에서 네 번째 땅굴이 발견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더 이상의 공식적인 땅굴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20개 이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는 땅굴을 지금도 작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민간단체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라고 하는 땅굴들의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군은 지금까지 민간에서 주장하는 땅굴들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민간단체에서는 지금도 땅굴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으며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기존 휴전선에서 발견된 땅굴 아래로도 진짜 땅굴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지면서 과연 또 다른 이어지는 땅굴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탐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팀은 2015년 일산 구사단에서 논란이 된 땅굴을 입구에서부터 역으로 추적 탐사하여 여러 시간 만에 직선거리 약 2.5km 주택가까지 진출해 있는 두 개 라인의 땅굴이 마두역 지하철 부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탐사해 내었으며 올 6월에도 인천 계양에서 두 군데 지역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지하여 그 굴진 전방 방향을 가우징으로 예측하고 도착 수십 미터 전방에서 관정하여 기다리고 녹취를 통해 북한의 땅굴 작업 소리들을 녹취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성과를 얻어낸 바도 있습니다. 한국 수호자 뉴스타운TV를 애청하시는 애국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긴급진단, 안보진단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보수 우파 안보를 신경 쓰는 중에 특별히 땅굴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4.15 부정선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땅굴입니다. 자, 그렇게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침용 땅굴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굴의 역사는 지금 땅굴, 남침용 땅굴을 찾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신부님도 한 분 계셨고 또 몇 분이 계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활동을 잘하고 있는 유일한 탐사대가 하나 있습니다. 남침 땅굴 탐사대라고. 오늘 이 탐사대 대원들을 모시고 최근 밝혀지고 있는 땅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긴급하게 가졌습니다. 자, 우리 남침 땅굴 탐사대 기술 고문이신 우리 근대성 다우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인사시키고 인사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또 선구자 방송 대표시고 촬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황진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진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배만종 우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뭐 애국 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네, 이번에 또 땅굴 현장까지 직접 갔다 오셨습니다. 자, 우리 근대성 이 대표님은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본인. 네, 저는 뭐 민간 그 땅굴 탐사 자율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뭐 기술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 지역에서 주로 이제 그 남침 땅굴 탐사를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올해 이제 뭐 한 6년째 되네 벌써. 네. 그런데 이제 이 땅굴에 관한 내용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보니까 이것을 땅굴이 실존하는 상황을 갖다가 이걸 알고 난 뒤에는 뭐 어떤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걸 그 제가 몇 년째 하다가 작년에 도저히 이걸 뭐 땅굴의 정황이 확실한데 제발 전 국가에서 좀 국방부가 나서서 이걸 좀 해달라 하고 그 뭐 요청을 했었지만 뭐 다 묵살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한테
땅굴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예. 어떤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여기 지금 뉴스타운 TV에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예. 저희가 국민들한테 또 이렇게 알리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회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또 여기 이제 남측 땅굴 탐사대 활동을 갖다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선구자 방송 대표 활동을 하시고 또 이번에 이제 계속 이 한 몇 년간 이 방송 촬영을 담당하고 계셨던 우리 항진무 대표님한테 좀 인사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좀 시력이 안 좋아서 돋보기가 예. 있는 선글라스를 사용을 하고 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뭐 선구자 방송을 운영을 하고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남신 땅굴 탐사대를 먼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2014년 무렵에 양주 광사동에 땅굴이 발견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고 저희 현장에 가면서부터 이 일에 관여를 하게 됐죠. 아, 그래서 당시 남굴사 우리 김진철 대표님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촬영을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때로부터 그 이후에 이제 또 여러 민간 탐사대 네. 단체에 또 관여를 하면서 지금까지 촬영 담당을 해오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올린 영상만 해도 한 땅굴과 관련한 영상만 별도로 따지더라도 한 6,700편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고문님처럼 이 나라의 어떤 그 안보 상황이 네. 매우 위태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힘들고 그래서 손을 잠깐 놨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알리는 역할은 계속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 시간에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고생들 많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출연해 주신 우리 배만종 대표님. 네. 우리 뭐 자유당 창당 때도 고생하셨고 늘 애국 안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경기도 연천에 사는 배만종입니다. 저는 뭐 누누이 이렇게 참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미안한 감이 들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제가 그 탄광에서 굴진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땅굴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요번에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현장 체험을 해본 결과 이 땅 속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라든가 뭐 또 어떠한 그 작업 소리 같은 것이 인위적으로 들린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뭐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굴 전문가시네, 그죠? 그렇죠. 탄광에서 굴진 작업만 한 14년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실무자로 다 일회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땅 속에서 나는 기계 소음 같은 거는 대략 어떤 것이라는 건지 다 감이 왔습니다. 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나는, 그런 기존 제주가 또 기술이 계셨네. 예. 자, 지금 이제 땅굴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이제 일부에서는 뭐 그럴 일이 없다. 땅굴이 없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땅굴은 200%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 단지 이제 상황이 이제 애국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전선이 꽤 많습니다. 뭐 5.18을 밝히는 사람, 뭐 부정선거를 밝히는 사람, 뭐 박근혜 대통령 부당탄핵, 그 다음에 땅굴, 뭐 그 다음에 여러 이렇게 안보라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힘든 곳이 이 땅굴이에요. 땅굴이고, 가장 또 이렇게 뭐야, 움직여야 되고, 그 산악지대나 가서 들어가야 되고, 뭐 전방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탐사하거나, 뭐 이렇게 지금 뭐 파굴이라 그럽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시추? 예, 시추. 시추에서 이제 그 확인하는 예, 과정이 필요하죠. 뭐 필요하죠. 그런 것도 뭐 땅 지주들하고 관계,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게 많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건데, 이제, 저는 뭐 정통적으로 땅굴은 있다고 늘 확신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그 이 무슨 신부님이죠? 그때부터 이종 신부님 예.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네. 한동안에 이제 또 무슨 장군이 하다가 그때 이제 너무 많은 뭐 기도하면 가르쳐 주더라는 그런 또 좀 이상한 소리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게 좀 등한시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걸 해줄라 했는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해오던 게 이제 가짜 뉴스가 또 되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남침용 이 땅굴 탐사대는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시고, 네. 자료들 제가 검토했는데, 이거는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시점에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제 일단은 땅굴 여러분들 이제 뭐 그 전방 지금 가보면은 그 1땅굴, 2땅굴 있지 않습니까? 3땅굴. 그렇죠. 예. 그 안보 관광을, 안보 여행을 가보면은 땅굴에 쉽지 들어가 봤을 건데, 이 사진은 지금 보면 74년 11월 15일날 이제 제 1땅굴이 발견되고, 75년 3월 19일날 2땅굴, 그 다음에 78년 10월 17일, 90년 3월 3일까지 해서,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지금 이제 전방에서 다 볼 수 있는 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신부님이 그 다부진 기법을 통해서 전국의 최전방에서 연결되어 있는 땅굴 현황들입니다. 이거 말고 추가로 또 놓은 게 있다 그래요. 예. 북한에서 땅굴이 시작된 그 지점이 17개 지점으로 밝혔었는데요. 예, 예. 발표를 했었는데, 예. 그 후에 두 개의 지점을 더 추가해가지고, 그 후에 발표한 게 19개 예. 지점으로 수정해서 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땅굴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거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색깔을 색안경 끼고 보고 안보 장사하는 거다, 뭐 무의미하다, 뭐 땅굴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수 우판에 침투된 위장 세력들에 의해서 폄하가 된 거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애국 활동을 하더라도 진짜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지 신뢰도를 높이고 이제 상당히 국민들 계몽이 되는데, 잘못하면 늑대 소년이 돼서 진짜 땅굴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 말을 안 믿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남침용 땅굴 탐사대의 방송과 자료를 봤을 때는 가장 그 성실하고 팩트에 가깝고 또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2016년부터 이제 탐사를 해서 지금 시출을 하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근거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많은 지역 중에서 지금 특별히 이제 우리 남침 땅굴 탐사대가 지금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그는 지역을 밝혀도 됩니까? 큰 틀에서? 예, 뭐 네, 괜찮습니다. 인천 계양구 쪽이죠. 뭐 구체적은 아니요. 예, 예, 인천 지역의 예. 계양구 쪽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고생하신 탐사대의 자료들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네. 배 선생님이 네, 예.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예, 예. 그 영상이 지금 나갔나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갔으면 한번 지금 이제 틀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예, 한번 보겠습니다. 다녀온 소감. 네. 네. 지금 개성에서 여기까지 뭐 47km라고 하는데 저거 이거 같은데 거기다 봤을 때 있죠? 예. 이게 지금 그 작업소예요? 네, 제가 있어요. 이거 설명을 자제가 아닌지 이거 지금 예.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뭐 드릴 소리 같기도 한데 네.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작업을 병행적으로 하는 거 보아가지고는 마무리 작업에서 네네. 쇼크리트 치는 소리 하고 그 다음에 그 쇼크리트 치기 전에 그 내시망을 갖다가 설치하기 위한 작업 같아요. 그래서 돌에다가 안카구멍을 뚫는 소리 같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이제 안반이 이쪽 그 제가 그 시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안반은 굉장히 그 단단한 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출구를 만들면은 이제 이 저, 표토, 흙이 무너져 내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무너지니까 아마 그것을, 보강 작업을 하면서 출구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왜냐 그러면, 안반은 무너지지 않으면 사실 그 보강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쪽 지역을 보면 지하수와 흙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는 뭐 이런 형태처럼 흙과 물이 같이 섞여 있는 이런 그 토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안반 위에. 그러면 이게 출구를 뚫고 올라오면은 자꾸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런 그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한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소리 같아요. 광산에는 예.
어차피 이제 압축기라는 게 있어요. 컴프레셔 하는 게 있는데 작업하기 위한 예. 압축기를 가지고 해서 배관을 해가지고 막장까지 예. 배관을 다 합니다. 예. 이건 왜 하느냐 하면은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중에 드릴 소리가 또 심하게 나서 잠시 예, 멈췄습니다. 네, 계속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야간에 이곳을 이제 수중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사실은 지상이죠. 여기 지금 그 위치는. 그래서 이 지역에는 2016년도 5월 초에 저희가 시추공을 뚫어서 예. 그 인민군들이 땅굴을 파고 오는 것을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제 그 시추공에다가 이제 그 물이 이제 차 있으니까 그 수위가 이제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물이 이제 안반을 뚫고 오다가 물이 채워진 것을 밑에서 지하에서 뚫게 되면 물이 다 빠져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위치를 기다리고 있던 지점인데 그 날짜에 그 시간이 돼서 저희가 먼저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서 그 물이 이제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이 마침 다 빠져내려가길래 이것은 100% 땅굴에 징후가 있다 그래서 준비해놨던 녹음기를 그 시추공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녹음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제 그 녹음 밑에서 이제 그 이 놀라가지고 이놈들도 이 먼저 뚫어놓고 뭐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밑에서 놀랐겠죠. 그게 뭐 아무런 뭐 어떤 지하수를 뽑아올리기 위한 뭐 파이프도 없었고 그냥 시추공에 물이 차 있었는데 그 뭐 녹음기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줄을 매달아서 그 시추공 속으로 집어넣고 하니까 이제 이놈들이 놀라가지고 거기를 차단을 하고 그 옆에 라인으로 이제 땅굴 작업을 계속하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그 감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2년 정도 지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이제 그 남침 땅굴 탐사대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이제 그 땅굴의 존재를 이제 그 시추공에서 땅굴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그, 뭐, 우리 배 선생님도 오셨고 하셨는데, 그 현장, 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바로 현장인데요. 그,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를 이제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수중 뭐, 이렇다가 보니까 저희는, 녹음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뭐, 수중 마이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요 지도를 잠깐 좀 띄워주시면, 그 좀 놓았습니다. 예, 예. 여기에 뭐 위치를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바로 요 D 지점이 되겠는데요. 여기 D 지점은 사실상 그 여기가 그 단 농장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굴이 뭐 화살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땅굴이 이렇게 다 지나가 있는 뭐 이런 한두 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뭐 표시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일대가 예. 계양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땅굴이 그 저쪽 애기봉 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검단을 거쳐서 이제 이쪽 그 김포공항이라든가 이쪽을 계양산 일대에서 모든 방향으로 서울 시내로 들어간 땅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뭐 저기 그 충남 그 당진 쪽으로 내려가는 뭐 이런 노선도 있고 뭐 이게 땅굴이 지금 이 계양산 일대를 중심으로 보면 방사선 형태로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탐사했는 지점들은, 뭐, A, B, C, D만 여기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데, 뭐, 여기에는 뭐, 밝힐 수 없는 시설이 있다고 보니까, 뭐,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대략의 큰, 뭐, 오늘 영상으로만 보여드리는 지점들은, 요런 뭐, A 지점, B 지점, 뭐, C 지점, D 지점 해가지고, 요런 지점들인데, 여기가 뭐, 화면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상당히 좀 넓은 지역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인 운하가 있는 그 경인 운하 그
북쪽으로 이제 그 경인 운하가 위치한 지점인데, 가까운 이제 뭐 계양 전철역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인천공항으로 나가는 그 철도도 이렇게 있고, 뭐 공항 고속도로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요런 지점들에서 그 시추공을 뭐 어디라고 지금 밝힐 뭐 상황은 아니지만, 뭐 지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 2016년도부터 이제 그 시추공을 뚫어서 저희가 이제 그 구멍은 뭐 지하수 취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땅굴에서 나오는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요즘도 이제 그 녹취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그 며칠 전에 이제 잠깐 또 다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고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3번 그렇구나. 영상을 한번 먼저. 예, 그럼 영상을 잠깐 참고 영상을 한번 또 보시면서. 예, 요게 이제 그, 저런 이제 시추를 해서. 지금 영상을. 여기는 그 안반이 굉장히 그 강한 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진짜로 그 경계 거기 뭐 써놓은데 경계 신설인가 거기서 써놓은데 이것들이 접근시에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렇게 이제 시추를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도중에 저희가 제가 개발했는 그 청음 장비가 있어요. 네. 그걸 직접 개발을 했는데 기계를 다 끄고 중단을 시키면은 이 땅굴 밑에서 벌써 땅굴이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 과학관 있는데 엄청난 그 요란스러운 작업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황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런 뭐 우리 그래도 염려가 되는 땅굴에 그 국민들이 그래도 일부 후원금을 조금씩 그 십시일반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몇 년째 모으고 해가지고 이제 저런 이제 작전을 한 번씩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런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저런 시추공을 뚫어서 아까 그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제 땅굴이 발각이 되자 이놈들이 우회를 시켜버리고 거기는 직진으로 나가야 될 그 루트를 우회시켜가지고 지나가는 지역인데 저기 바로 옆에 또 땅굴이 있다 보니까 아까 그 장소가 여기 이쪽 부근입니까? 예, 이 지점. 이 지점 여기 있죠? 이라고 써 있는 이 지점. 예, 요 지점입니다. 뭐 여기 뭐 화면상이라서 뭐 상세하게는 뭐 소개가 안 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지상에서부터 6m 밑에는 안반이 시작이 되고요. 그 또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놈들이 이게 시추공 파이프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지상이고요. 여기 6m 지점에 이제 여기서부터 물이 차 있는데 여기를 이제 그 흙이 있는 곳은 저희가 케이싱 작업을 해서 흙이 안 무너져 들어가게 이렇게 그 처리를 해놨고 밑에는 이제 안반이다가 보니까 시추공 속이 지금 그냥 물이 계속 차 있는 상태고 33m 지점인가요? 거기에 지금 땅굴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의심이 되는데 그 저희가 그 마이크를 넣어서 실시간으로 이 깊이만큼 이렇게 그 소리 들리는 것도 들어보면 이 33m, 34m 지점에서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배 선생님도 현장을 오시고 했는데 그날 저희가 뭐 늦게까지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시청자들한테 소개도 하고 했지만은 이놈들이 하루 3교대로 실시간으로 뭐 작업을 하는데 이걸 도저히 뭐 어떤 한 개 팀이 작업을 한다고는 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지하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그 뭐 발파 소리에 뭐 들어보지도 못한 뭐 그런 기계음도 많이 들리고요. 뭐 이런 그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예측을 하셨다 그랬는데 2016년에 이제 시추할 때 그거는 뭐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이제 그쪽에 땅굴이 있을 거다 이 지역에 그 어떤 예측을 해서 이렇게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땅굴에 뭐 저희는 이제
L로 들어가지고 일반적으로 탐사를 하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뭐 제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 제보가 있었다. 이쪽 예, 지역에서?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짐승들이 굉장히 그 땅굴 파는 데 가면은 뭐 개가 굉장히 뭐 맞죠. 민감해가지고 뭐 농장에 있는 뭐 오리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밑에서 어떤 땅굴에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은 그걸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쪽에 사는 뭐 동물들은 뭐 그런 막 어떤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다가 보니까 벌써 사람이 가면은 막 엄청나게 지서대고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L로 들어가서 탐사를 해보니까 거기 이제 땅굴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L로드만 가지고 뭐 어떤 저희가 정황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추공을 뚫어서 녹음을 직접 해보고 마이크를 넣어서 소리를 청음을 해보고 나서 아 이게 지상의 소리가 아니고 어떤 자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리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 땅굴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예, 그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작전을 했었거든요. 그 현장, 요 현장이 좀 특이한 현상들이 있던 현장이거든요. 네. 그 현장의 영상, 특이한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 한번 좀 보시죠. 네.